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민필님의 점사 신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야?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지금 저 서울 영등포구 쪽에 살고 영등포구? 있습니다. 네. 이름은요? 이름은 네. 나이는 나이는 올해 29입니다. 올해 29? 잔나비띠. 맞습니다. 네. 생일은 생일은 92년생 12월 15일이요. 12월 15일이요. 15일. 양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양력이요.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축원해서 봐드릴게요. 네. 아직 결혼 안 했지? 근데 남자는 보인다? 응? 아, 보여요? 남자가 보여. 네, 없어? 아, 아니요, 네. 있지요? 자, 푸여라보 소이다 이쁘게 보아달랍니다. 삼천전한 육천진중 번같은 신령이. 자, 오늘은 다 이렇게 전시는 가중에 전시는 다 자녀자손이라 하옵니다. 자, 천하궁으로 천하 대신 할머니, 지하궁으로 지하 대신 할머니 아니시래. 자, 우리 전시는 다 이렇게 여공주님. 할머니가 둘러러러 보니까 자네가 지금 무료 점사 신청을 한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 크게 돈을 잘 벌진 않지만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그치?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본인이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자취하니? 내가 일찍 조금 떨어져 나와서 벌써부터 결혼은 안 했지만 분가에서 사는 사주가 분명하시다 그러는데, 올해, 본인이 뭘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볼 적엔 올해 네가 남자친구하고 이별수 아닌 이별수가 끼는 형국이거든. 다툼이 있든지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달라야 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은 하되 서로가 바깥을 바라보는 형국. 본인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어? 할머니가 볼 적에는 지금 본인 혹시 남자친구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지금 만나야 되는지 뭐 어떻게 그치? 앞으로 이어가야 되는지. 본인은 뭐, 이 친구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인 남친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문의를 한거 보니까. 남친이 바깥에 다른 데 쳐다보는 형국이거든. 뭐, 너한테 할 때는 잘해. 그리고 뭐, 남친이 뭐, 아주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생활력도 있고. 그치? 그런데 문제는 너 말고 주위에 사람이 또 보여.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응? 그것 때문이잖아. 그치? 맞지? 응? 주위에 사람이 또 보이는 형국. 뭐, 네 만나기 전에 바람을 폈든, 잡놈이든, 그거는 관심 없고, 너만 만나서 너한테만 충실하면 되는데, 얼마나 됐니, 사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씨알음 새끼가 바람을 폈어. 응? 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웃을 일이 아니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주위에 얘가 여자가 많아. 그렇다고 뭐, 얘가 아주 나쁜 놈이라서, 여자의 한장에서 여자를 똥구멍 조조조 쫓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땐 여자가, 좀 많아. 그러니까 그놈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여자가 많다라 다그 여자하고 사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 남친하고 계속 만나려면 마음고생 좀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볼땐 본인 만나기 이 얘는 여자가 안 끊겨. 여자를